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진에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재단이 설립돼 2월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네, 당진시 청소년재단의 김종만 사무처장을 전화한 글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 청소년재단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게 될 김종만입니다. 네, 자, 지금 있는 그 당진시청 청소년재단,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곳입니까? 네, 당진시도 저출산 고령화, 집단 감염병으로 인한 청소년의 생활 환경의 변화, 또 4차 산업혁명의 급격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당진시에서 당진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 청소년재단은 다음 달 3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재단법인 당진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당진시 청소년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네, 당진시 청소년재단은 당진 청대문화의 집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총 38명의 직원과 함께 현재 신규 직원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국가 청소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단은 당진시와 시의회와의 협업으로 당진시 맞춤형 청소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재단 내의 청소년 정책 개발팀과의 협업으로 통하여 당진시 청소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수립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기본 계획에 의거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시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바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이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당진시에는 다양한 청소년 참여 기구가 있는데요. 당진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고요.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교사, 학부모, 당진시 교육지원청, 학교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당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진시 청소년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진시 청소년재단 김종만 사무처장이었습니다.